그 힘들다는 항암 치료도 잘 이겨내고 있는 옥선 씨. 힘들어? 삶의 끈을 꼭 붙들고 잘 싸워주는 엄마가 아들은 그저 고맙다. 라스트 한 바퀴 한 번에 돌아야지 엄마 안 쉬고. 멀쩡한 사람 같으면 뭐 금방 돌지 뭐 그래도 어떻게. 아니 지금 빨라진 거야 많이. 좀 쉬어야지 약간. 처음보다 지금 10분은 단축한 게 10분. 10분도 빨라졌지. 그때는 30분 걸렸잖아. 비 올 때. 비 올 때 30분이었었는데 지금 17분 걸렸으면은 많이 단축시킨 겨. 따뜻해. 이 정도면 괜찮아 엄마. 또 가시죠. 알았어. 꽤 고만 부리고. 출발. 라스트 한 바퀴. 천천히 가요. 엄마의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지구 끝까지라도 함께 가고 싶다. 그날 저녁. 언니다. 응? 괜찮아. 언니 양말 안 신었어 언니. 괜찮아. 괜찮아? 응. 다행이네. 아이고. 운동 많이 했어? 많이 해봤어. 옥선 씨의 막내 동생 순희 씨가 왔다. 저녁을 맛있게 해야지. 근처에 사는 순희 씨는 매일 오가며 음식을 챙겨준다. 오늘 메뉴는 연포탕. 위에 낙지가 뭐 누운 소도 뭐 벌떡 이렇게 세운다고 뭐 그럴 정도로 기력 회복이 좋다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이제 가끔 입맛 없고 힘들어할 때 이거 해주면 맛있다고 이렇게 잘 먹고 입맛을 찾더라고요. 8남매 중 딸이 여섯인 옥선 씨네. 아프기 전에도 우애가 남달랐단다. 언니는 셋째, 저는 여섯 번째. 막내예요. 서열로는 여덟 번째. 딸로는 여섯 번째. 맞죠? 비빔면처럼 할 건데 언니는 매운맛, 빨갛게만 못 먹으니까 하나는 매콤하게, 한 가지는 하얗게 참기름만 넣고. 제가 병원 의사가 아니니까 그건 뭐 치료는 제가 못 해주지만 또 음식은 또 내가 조금 신경만 쓰면 해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한번 무조건 해보는 거예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입안이 다 헐어버린 옥선 씨. 무엇보다 맵지 않아야 한다. 안 짜가 맛있나 포해서 먹어봐. 맛있어. 안 뜨거. 맛있어. 달아? 단맛 나? 굴맛이? 굴맛이지? 엄지척이야? 호호해. 맛있어? 맨날 해준 것 없어요. 맨날 얻어먹어서 해준 것 없어요. 농사진 거 식량 갖다 먹고 쌀도 갖다 먹고 뭐 다 얻어다 먹었지 뭐. 아니 뭘 많이 좀 많이 주기나. 마슈. 어서 와. 엄마. 앞에서 같이 만났네. 아유 잘 만났네. 아 제가 또 왔어. 뭘도 많이 사왔어 그래. 아니요 그냥 뭐 과일도 없고 해가지고. 아이고 냄새가 좀 죽이는구만. 아 이걸 또 먹게 되는구만. 나 연포탕 좋아. 이모가 한 거 맛있어. 이모가 한 거 중 이게 제일 맛있어. 아이고 큰일 났네. 맛있었는데 이거 부담 가는데? 영양가도 풍부하고 옥선 씨 입맛도 살려줄 순희 씨표 건강 요리들. 아이고 이 안면 왜 이렇게 많이 했어? 비주얼 중에 맛있냐? 뭐 하는 거야 여기? 응. 낙지를 넣을 때는 많이 넣는데 낙지가 숨어버렸네. 낙지 많이 줘야지. 아유 배 터지는 거 봐. 예쁘지? 맛있겠지? 아이고 맛있겠지 언니? 엄마 기가 막히네. 이거요 내가 먹고 싶었던 게 요거. 요 시원한 맛. 시원해? 그럼. 거짓말 아니지? 엄청 맛있어. 천천히 먹어. 언니가 잘 먹으니까 난 좋네.
맛있게 먹는 음식만큼 몸에 좋은 게 또 있을까?